잔뜩 화나서 갔어요. 나한테 실망하고. 실망이요? 친구가 돼갖고 자기 마음도 몰라준다고요. 그쪽 집안 사람처럼 말했나 봐요, 내가. 하, 저런. 대체 왜 그랬대요? 상희 씨처럼 좋은 부인을 놔두고? 상희한테 뭔가 다 치워지지 않는 게 있었나 봐요. 그렇더라도 결혼을 했으면 그럼 안 되죠. 제 동생이지만 상희한테도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. 남자가 바람 폈는데 아니 여자가 문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? 이건 어머니 남자가 잘못한 거죠. 지금 여자 두 사람이 완전 바보 됐잖아요. 아, 물론 잘못이야 했죠. 이것저것 속이고 만난 건 확실하니까. 아, 근데 상희가 좀만 잘했으면 이 지경까지 왔겠어요? 상희 씨처럼 가정적인 여자가 어딨다고. 자기 꿈도 포기하고 가족이 헌신하고 산 사람인데.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은근히 마초 기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? 마초라뇨? 원래 늦게 나는 바람이 무섭다고 그러던데. 너 지금 내가 바람일까 봐 그게 걱정입니까? 그걸 어떻게 알아요? 남자한테 똑같지? 아니, 진짜. 여기 뭐 집은 좀 어때요? 네? 대충 들여놨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같이 배치 다시 하고요. 아니에요.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어쩜 이렇게 꼼꼼하게 잘해놨어요? 무슨 이벤트 같았어요. 내가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. 고마워요. 어쨌든 먼저 마음 보여줘서. 동생 일은 친구분한테 잘 좀 얘기해 주세요. 나중에 직접 찾아가서 사과한다고. 결혼해서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아 보이네요. 그래도 둘이 좋아하면 결혼해서 사는 게 낫죠. 이렇게 혼자 사는 것보다. 아무튼 이제 어디 갈 생각 말고 이 집에 있는 겁니다. 알았어요.